수소 모빌리티 쇼에서 꼭 봐야 하는 거 바로 현대차 그룹이 내놓은 미래 사회에 대한 비전입니다. 지금 이 현대차 그룹 부스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것들이 나와 있어요. 얼마 전에 현대차가 하이드로젠 웨이브 데이를 열었었어요. 테슬라의 배터리 데이 같은 거예요. 그때 현대차가 가진 수소 기술력도 보여주고 현대차가 파격적인 발언을 하나 했어요. 2028년까지 모든 상용차를 다 수소화를 시키겠다. 약간 말이 안 되죠? 상용차라고 하면 뭐 대형 버스나 트럭 이런 것들이 해당되는데 지금 우리 대중교통으로 타고 있는 모든 대다수의 버스들 다 내연기관이잖아요. 그래서 이거 약간 화풍 아니야? 이런 생각을 솔직히 했거든요. 근데 여기 무려 실제 수소 전기차가 전시가 되어 있네요. 자, 현대차의 수소 전기 트럭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사이즈만 봐도 엄청납니다. 뒤쪽에는 화물을 실을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앞쪽에는 실제로 앉아서 운전을 하고 이 동력이 수소 전기인 거죠. 운전석 타는데 계단을 올라야 돼. 빰빰빰빰. 어때요? 저 좀 멋있나요? 지금 여기 앉으니까 막 그 기어 변속하고서는 출발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이 차가 안에 탔을 때는 사실 친환경 차라는 느낌이 별로 안 들거든요. 현대차가 정말 이런 수소 전기 트럭들을 점차 내놓기 시작하면 이 트럭에서 발생하는 탄소의 양 엄청나죠. 근데 이런 것들을 상당히 많이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수소 사회를 조금 더 앞당기고 우리가 이렇게 미래 사회를 대비하고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좀 본보기가 되고 싶은 그런 현대차의 의지가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잘 어울리지 않아요 저한테? 한 대 갖고 싶네요. 자, 이 엑시언트 수소 전기 트럭 같은 경우는 당장 양산 시점이 이번 달이야. 2021년 9월이에요. 작년 10월에 스위스에 처음으로 수출이 됐고 이게 진짜로 우리가 지금 양산차를 타본 거나 다름이 없다고 봐야 되는 거죠. 주행거리는 400km를 간다고 하니까 이렇게 부피가 크고 많은 화물을 싣는 트럭이 400km 정도 간다면 생각보다 주행거리도 굉장히 잘 나왔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면부에 이 사이즈가 얼마나 큰지 여러분 느껴지시나요? 그릴이 어떤 곳은 뚫려있고 어떤 곳은 막혀있어요. 근데 그닥 친환경적이진 않은 것 같아. 약간 그거 같지 않아요? 여기 이렇게 씨를 뿌리면 풀이 자라날 것 같아. 조만간 내놓을 이 친환경 모빌리티 생태계의 중심이 될 상용차 수소전기 트럭 만나봤고요. 저쪽에 또 새로운 게 하나 나와 있어요. 이번엔 또 수소 전기 트램이에요. 트램. 사실 트램이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익숙한 차종은 아니죠. 유럽에 가면 이런 도시에 이제 트램으로 사람들이 막 움직이기도 하고 거의 약간 버스 같은 그런 느낌이더라고요. 트램은 경전철보다 더 작은 운송수단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 트램도 수소 전기로 움직인다는 게 핵심이에요. 여기가 바로 수소 전기 트램의 내부입니다. 아, 막상 이렇게 진짜 타보니까 이런 게 진짜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전기 트램은 위쪽에 이렇게 가선이 있는 상태에서 움직이게 되는데 이 수소 트램은 그런 가선이 필요가 없다고 해요. 정말 깔끔하게 이 친구만 가지고 움직일 수가 있는 거예요. 안쪽에 실내 공간성을 획기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되어 있어서 많은 승객이 낑겨 타도 쭉 앞쪽으로 전진할 것 같은 그런 인상을 줍니다. 그리고 천장 쪽에 지금 이렇게 디지털로 미래차, 미래 이동수단의 느낌이 살짝 들게 되죠. 트럭보다 이 친구는 양산 시점이 조금 더 늦어요. 지금 언제쯤 이런 걸 정말 우리 도시에서 만나볼 수 있을까요? 라고 하니까 지금 울산에서 예비 타당성 조사를 거치고 있는데 만약에 이게 정말 착수가 되면 2027년에 운영을 목표로 움직인다고 합니다. 전기 트램은 완전히 개발이 된 상태인데 수소 전기 트램은 어쨌든 개발 중에 있기 때문에 이런 형태로 나올 것이다 라는 것 정도를 오늘 또 살펴볼 수 있었네요. 수소 전기 트램의 장점이라고 하면 아주 짧은 시간에 충전하고도 150km 이상을 간다라는 점이에요. 이런 게 정말 버스를 대체하는 그런 우리 이동수단이 되면 굉장히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수소차라는 거 진짜 친환경적이고 퍼포먼스도 좋고 충전시간 대비 주행거리도 좋고 다 좋은 건 알겠는데 비싼 게 문제잖아요. 지금 우리가 만날 수 있는 익숙한 수소차 넥소 정도가 있죠. 비싸서 못 삽니다. 결국 이 수소차가 대중화되는 것의 관건은 얼마나 그 가격이 떨어지느냐 하는 점일 텐데 오늘 또 이 자리에 3세대의 수소연료 전지 시스템을 현대차가 발표를 했어요. 자, 지금 보시는 이게 바로 3세대의 4세대 수소연료 전지 시스템
시스템입니다. 현재 넥소에 들어가고 있는 수소연료전지 시스템은 2세대예요. 그러니까 차기 수소연료전지 시스템이라고 보면 되는데 2023년 한 8월 정도부터 넥소 차량에 도입이 된다고 합니다. 그때 넥소는 아마도 그 시기에 맞춰서 풀체인지로 나오겠죠. 새로워진 넥소에 새로워진 수소연료전지 시스템이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되죠. 이전보다 30%를 줄였고 효율성도 또 높기 때문에 가격 자체도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해요. 정의선 회장은 수소연료전지 시스템을 뭐 절반 가까이 확 가격을 낮춰버리겠다라고 했는데 그렇게 되면 정말 우리가 넥소 풀체인지를 절반 정도 되는 가격에 살 수도 있게 되려나요? 자, 이런 넥소가 아무리 멋져지더라도 문제는 충전이 또 문제겠죠. 전기차도 조금씩 대중화를 이뤄가고 있다고 하지만 아직도 전기차 오너분들 전기차 충전에 있어서 충전 인프라의 상당한 부족함을 느끼고 계시죠. 수소차는 더더욱 갈 길이 멀었습니다. 수소차의 대중화가 앞당겨지는 시기만큼 충전 인프라 구축에 있어서도 분명한 발전이 더불어서 이루어져야 될 것 같아요. 저 오늘 수소 모빌리티 쇼의 진짜 하이라이트는 이 친구인 것 같아요. 저 이거 보고 너무 놀랐습니다. 지금 제가 지금 눈 좀 봐. 저거 캐스퍼 같지 않아요? 요새 자꾸 캐스퍼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아. 무려 무인으로 장거리에 물류를 이동하는 트레일러 드론이라는 친구예요. 일단 아직 양산 시점이 정해진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언제 나올지 솔직히 몰라요. 근데 나온 모습을 보니까 아까 막 움직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기술력은 분명히 있는 거야. 그죠? 보면 지금 이 앞 쪽에 있는 밑에 깔린 친구 이름이 보기입니다. 보기. 골프의 그거 아니야? 이 보기라는 친구가 앞에 그리고 뒤에 저렇게 두 개가 달려 있어요. 서로 같이 두 대가 하나로 결합이 돼서 이 넓은 화물칸을 움직이게 됩니다. 가운데 있는 화물칸 아래쪽에 보시면 이렇게 넓은 구간 있죠? 거기에 이제 수소 탱크가 자리를 하게 되는 형상이에요. 이 보기에도 각각 수소 탱크와 연료전지 뭐 배터리는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이게 이렇게 움직이는데 사이드로 이렇게도 움직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옆을 갈 때 두 개의 보기가 같이 왼쪽으로 바퀴가 돌아가, 오른쪽으로 갈 때는 같이 또 돌아가. 한번 충전했을 때 주행 가는 거리가 무려 1000km나 된다고 하는데 장거리 운송 수단이니만큼 그 정도 주행 거리가 나와줘야 되긴 하겠죠. 근데 이렇게 딱 봤을 때 보기가 그닥 크진 않거든요. 그래서 저 안에 얼마나 넓은 수소 탱크가 들어갈 수 있을지 요거에 대해서는 약간 저도 우아한 생각이 듭니다. 아, 되게 귀엽게 생겼다. 어떡하지? 자, 아무튼 이렇게 아주 현대자동차가 내놓는 미래의 수소차에 대한 비전들,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좀 실물로 이렇게 보니까 조금 더 그게 와닿는 그런 현장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께도 제가 이렇게 보는 신기한 것들 같이 공유하고 싶어서 이렇게 인사를 드렸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현대차는 2040년에 진정한 수소사회를 만들겠다 이런 포부를 밝히기도 했는데요. 진짜 한 19년 뒤에는 우리가 다 막 수소버스를 타고 수소트램을 타고 수소드론이 막 배달하고 뭐 이런 시대가 올지. 미래를 그려나가고 있는 대한민국의 글로벌 완성차 업체의 그 포부를 좀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또 세상을 움직이는 다양하고 흥미로운 소식들로 찾아뵙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안녕.